전남 브리핑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전남 신안군 초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침수 사고가 발생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0일 6.7톤급 어선이 침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승선원 모두 구조한 뒤 배수 작업을 실시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기상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다가 닷과 선체가 접촉해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 민선 8기 시장 공약 추진 상황 점검 결과 53%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3분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공약 115건 가운데 28건이 완료됐고 66건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 비용과 사업 기간 조정이 필요한 사업인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 정상화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 보급 강화 사업,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사업 등은 공약 이행 평가단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변경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 엑스포 크루즈 터미널에 중국발 크루즈선 자오상이둔호가 입항했습니다.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은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7년 만에 이뤄졌는데요. 자오상이둔호는 4만 7천 톤 규모로 승무원과 관광객 1,100여 명을 태우고 중국 상해에서 인천과 제주를 거쳐 여수항에 도착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여수 오동도와 해상 케이블카, 예술랜드 등을 방문하고 현지의 문화와 음식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물건을 사다 보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안에 든 내용물이 줄거나 혹은 중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규모나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영 전략으로 해당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실제 국내 한 식품 전문 업체의 경우 핫도그의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항봉당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인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소비자의 저항보다 용량이 줄어들 때 저항이 덜할 것이다 판단하는 이 경영 전략.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 전략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이 변경 전과 후의 용량, 변경 수치와 비율을 6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역시 슈링크플레이션을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고 프랑스와 독일 역시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주지만 나중에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진 소방이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평가 전국 1위로 꼽혀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강진 소방은 이번 평가에서 겨울철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 불타는 청춘 119 소년단 캠핑클럽과 온 오프라인 재난탈출 넘버원을 통해 세대별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최기정 강진 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이어가는 등 효과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